과거에 김숙자 선생님은 춤추고 나서 인사하고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. 저렇게 나가요. 하염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. 우리나라 그 전통문화유산에는 굉장히 춤 소재가 많다고 그랬는데요. 굿은 아마 제일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황해도 굿에서 제가 아는 참 좋은 춤들이 있고 동해안 별신군에도 그렇고 물론 뭐 진도 시킨 곳에서는 그 지전춤 같은 것이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악입니다. 이미 농악에서 하는 설장구만 떼내서 장구춤 했잖아요. 또 북을 떼내서 박병천 같은 분은 진도 북춤을 널리 퍼뜨렸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하는 것이 소고춤입니다. 그것은 농악에서도 춤 역할을 많이 하지만 소고춤도 많이 하고 지금 그 상모제비가 하는 그런 춤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이 농악을 무용 쪽에서 과거에 정병호 같은 분이 연구 많이 하시고 책도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. 자 이제부터는 그 농악과 관련되는 두 가지 춤이 계속되겠는데요. 진유림 하면 제 머릿속에는 아, 그 기량이 넘치는 춤꾼 이런 그게 되어 있어요. 이 춤추는데 뭐가 모자라서 허둥버둥 되는 법이 없고 늘 남아서 마음대로 두드리고 마음껏 움직여도 춤이 되는 그런 춤꾼이어서 좀 아까 그 승무할 때도 보면 북치는 것이 아주 넉넉하게 치죠? 힘껏 두드리고 막 가락도 본인이 변주를 해가면서 아주 멋있게 치는데 제자들하고 추는 이 흥춤도 보시면 우선 이 무대를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그 스텝이 아주 여유있고 가벼워요. 차차 돌아다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것을 만드는데요. 우리 전통예술은 그런 것이에요. 옛것을 방법을 지키면서 이 현장에 맞게 훨씬 더 새롭고 멋있게 가꾸는 것이 이게 전통이지 옛날 것 그대로 하는 것만이 전통을 재현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제 진유림 씨가 한판 멋있게 이렇게 흥춤하는 것 보시고요. 이어서는 우리 한혜경 선생이 또 장구춤에 대가여서 제자들에게 장구를 메워가지고 나와서 한판 추게 되는데 춤추기 전에 서도 소리를 하게 돼요. 아주 젊은 소리꾼인데 정연경 씨가 하는데요. 긴 남봉가를 아주 만나게 잘 그 분위기 있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고춤이 이어지게 됩니다. 이제 두 가지 춤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. 박수 한번 크게 하시고. 감사합니다.